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and excited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오늘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as you know, step by step, we're going to build up your confidence and happiness all together. The first round waiting for you is today's mission. Today's mission.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할 때요, 뭐 내가 친구 하나를 아는데 그 사람이 뭐뭐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뭐 할 거야, 그걸 합해서 영어로는 a friend of mine will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도와줄 거야, will help you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걸 이용해서 바로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Another round of challenge. Try it out. Step 1. 가볼까요? 자, 내 친구 하나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친구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걸 한데 그냥 너무 기니까 여기서는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왔습니다. 그래서 a friend of mine. 그렇죠? 그러니까 I know some friend. I know a friend. A friend. 이런 얘기죠. My friend.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정도의 느낌으로 a friend of mine will help you. A friend of mine will, 그렇죠? Help you.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a friend of mine will help you. 내 친구 하나가 티켓을 구해줄 거야. 구해준다는 표현은 가장 흔한 get을 쓰시면 돼요. 이게 물론 buy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take는 가져오는 걸 얘기하고요. 가져가는 건 bring.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져오는 건 bring, 가져가는 건 take. 그 다음에 여기처럼 그냥 은근슬쩍 뭔가를 가져와서 구해주는 거. 이거 get입니다. 그래서 A friend of mine will get you tickets. 이렇게 쓰시면 돼요. Will get you tickets. 자, 내 친구 하나가 NG 얘기했어? NG!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Rolling Stones의. 자, 그래서 그 NG를 내 친구 하나가 알아 라고 할 때 A friend of mine knows 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G는 뭐 Angel, Angela 이런 것들을 다 줄여서 이런 이름들을 줄여서 NG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볼게요. 딴! 자, 여기까지 거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 지금 하셔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아시겠죠? 예, 적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에너지 다 뺏겨요. 알고 계시듯이. 내 친구 하나가 너를 도와줄 거야. 친구 하나를 아는데 이런 뜻이죠. Your turn. 네, a friend of mine will help you. 자, 그래서 발음은요, help you라고 들리지 않고요, help you인데 들린 발음이 help you 이렇게 안 들리고 help you, help하고 help you, 뷰처럼 들려요, 실제로는. 됐죠? 친구 하나가 티켓을 구해줄 거야, your turn. 네, a friend of mine will get you tickets. A friend of mine will get you tickets.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네. 내 친구 하나가 NG를 알아. 그래서 NG 아시겠죠? 자, your turn. 네, a friend of mine knows NG. 예, 그러니까 만약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예, maybe the battery is running down, I guess. 자, 그래서 a friend of mine knows NG까지 했습니다. 자, 됐고요. Step 2. 네, 가볼까요, 여러분? Step 2! 아, 나왔습니다. 내 친구 하나가 스웨덴에 있는데 내가 묵을 곳을 찾는 걸 도와줄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뭐 묵을 장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옆집을 알아봐 줄 수도 있을 테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I know, I have a friend in Sweden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a friend of mine 이렇게 가는 거죠. A friend of mine in Sweden 그렇죠? A friend of mine in Sweden 스웨덴에 있는 내 친구 하나가 너를 도와줄 거야. Will help you 뭘 찾는 걸요? Find, will help you find 뭘 찾을까요? 그렇죠. 묵을 장소니까 a place to stay 아니면 a place to stay in 이게 흥미롭게도요 원래는 in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stay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place라고 하는 단어 있죠. A good place. 근데 좋은 장소니까 a good place to stay. A good place to stay in. 됐죠? As a friend of mine in Sweden will help you to find, help you to find a good place to stay in. 이게 place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in을 보통 많이 안 쓰는 경우가 고쳐서 보이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호텔이라든가 place 대신에 house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a hotel to stay 라고 안 쓰고 hotel to stay at, stay in 이런 식으로 뒤에 전치사가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에 통계를 제가 한번 잡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place가 점차 부사처럼 이렇게 포함하고 home처럼 부사를 포함한 예, 그런 단어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 나름대로의 추측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A friend of mine in Sweden will help you find a good place to stay.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친구 하나가 다음 주에 있는 재즈 콘서트 티켓을 구해서 너한테 줄 거야. 줄 수 있어. 가능성이니까 can을 쓰면 되겠죠? A friend of mine can get you tickets 해도 되고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can get you tickets. 뭐 어디에 가는 티켓이에요? 그렇죠. To the jazz concert. 그렇죠. 바로 next week. 다음 주에 있는 티켓. 그런데 다음 주에 그 콘서트가 있고 내가 그쪽으로 간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요. tickets라는 단어는 뒤에 of라는 전치사보다 오히려 to 아니면 for라는 전치사를 더 많이 씁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티켓을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콘서트 티켓을 구했어. tickets for the jazz concert. 아, 그쪽으로 이제 보게 될 거야. 그거를, 그 공연을. 그래서 그때는 to the jazz concert. 물론 of을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to나 for가 많이 쓰이더라라는 습관까지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부담되시면 딱 한 문장을 정리할게요.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자, 친구 하나가 스웨덴에 있는데 말이지 그 친구가 내가 묵을 곳을 찾는 걸 도와줄 거라고 So no worries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친구 고마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a friend of mine in Sweden will help you find a good place to stay in 아니면 find a good place to stay까지만 쓰셔도 좋고요. 했더니 thanks a million 그쵸? thanks a million amigo 이게 스페니쉬지만요 스페인을 쓰는 지역들이 많은 그런 지명들도 많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페인의 어에서 들어온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thanks a million my friend 해도 되지만 amigo 남자면 amigo 여자면 amiga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자, 여러분 저희 visit our homepage, okay? Website, ebsd.co.kr for more reviews or you can leave your comments up there, right? 아니면 모바일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Take good care. Thanks a lot. Bye!